KBS 플러스. Always you. Yeah, it was all. 아침이 밝았고요. 추워요? 아, 밖에 추워야겠죠. 여기서 전동하러 가나요? 뛰어야 되니까 같이 하는 소리 못하겠지. 응? 영수님 저랑 같이 뛸까요? 예. 뛸래요? 뛰나 같이 나가? 언덕 빼기라 조금 힘들겠네. 언덕? 자, 우리 한번 경쟁을 해봐. 응? 어? 먹어봐. 와, 상철 씨하고 영수 씨하고 약간 정석 씨하고의 그 친분견이 예, 있어요. 예, 밀당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고민은 아니고 생각을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 아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나든 마세요. 자꾸 고민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미리 걱정하시는 거 저분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저는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 민감하신 거. 어찌 됐건에 사랑에 있어서는 경쟁자잖아요. 양보하고 그러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닙니다. 아, 이제 시작합니다. 아, 가시죠. 지금 40대는 또 다르네요. 아내들끼리 동네 한 바퀴 뛰었습니다. 아, 이거 어때요, 형님? 빨리 한잔 하세요. 어. 잘 먹겠습니다. 이제 이런 짜투리 시간에 많이 그 만나라고 하던데 만나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아, 이게 스키가 없어서 그때 표현해야 됩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천장 하라고. 형님 할게. 네 갈까요? 그대로 동대로 오시라 할까? 그래요 지금 다 같이 좀 여기는 다 같이 있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기 단체적으로. 오셨는데.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침밥 있어요? 오셨는데. 오셨네. 아침밥 있어요? 우리 먹을 거 있어요? 입구를 하는 봐. 아직은 뭐 먹을 게 없죠. 이거밖에 없어. 차 한잔 할까? 그렇다고 어디 오미자 차. 아 오미자예요? 응 오미자. 오미자 차. 오미자 꿀차? 응. 이거 청. 오렌지 주스 안 드시고? 응 오렌지 주스. 청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왔다. 됐다. 밥부터 먹나? 딱 맞지 마. 어, 밥부터 먹자. 아, 또 장 보는 조가 있었나 보네요. 커피는 좀 더 사오지. 그 다음에 우유 사오라고 그랬어. 우유 좋아요. 우유 좋아요? 우유 좋아요. 아, 오늘의 아침은 토스트 느낌인가요? 어, 토스트. 아, 토스트? 오케이, 오케이. 토스트도 우리 또 상철님 담당인가? 버터 식빵구이야. 버터? 안 같아서는 그냥 정수식 것만 해주고 싶을 텐데 다 같이 있으니까 많이 해야 되는. 꽤 나오네. 됐어. 이거 내가 먹는 거 아니야? 이쪽에 있으세요. 배불리 먹진 않아. 배불리 먹진 않아. 감사합니다. 살은 안 빠지겠구나.
아, 빵은 상철이 굽고 빵에 잼바를 넣어서 영수 씨가 정수기에 아, 가로채기죠, 스틸이죠. 이게 네. 40대의 신경전인가요? 네.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었어야 그나마 볼따구가 살이 안 빠지고 동동했을 텐데. 오해할 수도 있을 만한. 대진의 비례.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넘깁니다. 철수 씨는 지금 생각이 많죠. 가만 있어. 이건 내가 구웠는데. 엄상치 않아. 저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계속 정수 씨. 계속 쳐다보신다. 온화한 미소로. 엑기스 폴더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엑기스는 막 따라 나가시는 거예요? 네. 어 잠깐만 활력이 있는 거다. 응? 어? 뭐야 언니 무슨 소문이 있네? 정숙님. 사고 쳤다. 아 진짜 옛날 그 느낌이야. 사고 쳤다. 사고 쳤다. 아 깼다. 이거는 찍으면 되고 들어온 거니까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예요? 여지가 있나요?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그 마음에? 여지가 있나요? 여지가 있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다른 분이 있어요? 있어요. 저는 아니죠. 아직은데. 아직은. 알겠어. 네, 너무 좋으신 분인 건 알겠는데 약간 이성적인 느낌보다는 되게 좋은 오빠 느낌이 지금은 조금 더 강하게 아니, 저는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일단 그 분하고 한번 잘 해보시고 안 되면 기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아니. 그럴 수 있지. 네. 먼저 들어가시죠. 다른 사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나 괜찮은데. 아, 이게 정말 어른들이시네. 이게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니까 말씀드릴게요. 진짜 짱구를. 아,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 야. 이거 엄청 울려. 신중하다니까. 아, 대박이다. 진짜 조심스러우시다. 네,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내뱉지 않는다니까요. 어? 어? 그걸 다 또 지켜봤네? 그걸 지켜보는 너. 아니, 너 무서운 거 아니에요, 다? 상철님, 멋있게 잘 나왔어. 네. 아까 여기 섰을 때 멋있게 잘 나왔어. 어? 클로즈업 쫙 돼가지고. 안 됐어. 네? 정신이 좀 얘기해보셨어요? 나는 이성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영수님 같은데. 근데 뭐 굳이 뭐. 아니, 뭐 할 때까지 해보는 거죠, 뭐. 아니야. 네? 어, 왜요? 해보라고 하고. 상처는 모를 거야. 정숙의 그 마음속에 있는 남자가 경수라는 걸. 그러니까. 그녀의 남자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말 한마디 듣고 포기하기엔 너무 좀 그러지 않나요? 아니야. 보여서 한번 좋아하는 분하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만약에 아유. 그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되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맺어지는 게 맞지. 우리가 빠른 나이도 아니고. 와, 달라. 어, 다들 서로를 다 배려하시네. 어렵네. 어려울 게 뭐 있어. 존중을 해주면 되는 거지. 들어갑시다. 들어가십시오. 정숙님, 잠시만. 아, 정숙에게. 저요? 정숙? 저요? 정숙? 다들 그냥 뭐 분위기가 서로 너무 조심조심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했고 뭔가 좀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약간 좀 급작스럽게 한 것도 있긴 해요, 제가.
그냥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오, 저 이런 건 처음이다, 그죠? 네? 어, 우리는 너무 이런 게 없는 것 같다. 아, 아, 아 오. 그치, 서로 그치. 너무 눈치만 보시는 거. 아, 맞아요. 네. 그래.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인 고민이 따로 있긴 한데, 그건 개인적인 고민이고, 전체 봤을 때도, 아, 다 똑같은 나 같은 고민을 하셔서 어떤 생각인지. 사실 여자분들은, 어제 이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자분들은 고민이 막 깊다까지는 아닌데, 일단. 남자들만 깊구나. 고민이 깊어요? 어느 정도 깊으신가요? 그냥 상황이 다들 너무 이끌려만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날부터 경수님이었어요. 네. 계속 첫날부터 경수님이었어요. 네. 계속. 네. 와 얘기한다. 첫날부터 경수님이었어요. 네. 계속. 네. 근데 다른 분 택하시고 이래가지고. 아니 저는 전 첫인상 할 때도 일단 정수님하고 옥수님 말씀 드렸거든요. 아. 일단 말씀 드렸고. 근데 어제 선택할 때 저 옥수님 선택한 거는 저 정수님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아. 취향 같은 게. 아. 그 자기소개할 때 제가 딱 느꼈던 게 캠핑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제가 자기소개할 때 취미는 제가 같이 하고 싶다고 그거 생각나세요? 요즘에 제가 푹 빠져있는 취미로는 캠핑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취미는 제가 앞으로 함께 하실 분과 좀 같이 공통적인 취미를 만들고 싶어요. 그거 생각나세요? 근데 제가 그게 캠핑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네. 그리고 옥순이 같은 경우는 너무 몰라서 그냥 궁금한 거예요. 아... 그래서 어제 인터뷰할 때도 얘기를 먼저 그냥 하고 싶다, 궁금한 싶다. 사람에 대해서 네, 그랬거든요. 네네네. 가장 보편적인 대답이죠. 그렇죠. 예예예. 지금 뭐 저의 패만 다 깐 게 됐는데 어쨌든 아니 패는 제가 먼저 깐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전 저 패를 깐 것 같지만 뭐 네 일단 어쨌든 지금 제 마음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얘기해보고 꼭 싶었어요. 제대로. 네네네. 감사합니다. 불러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제발 가는 잊지 말고 저 밖에 좀 나와야 되는데 불러내주셔서 감사해요. 얘기 더 해봐야죠. 네. 뭐 더 해보고 싶어요. 네. 얘기 더 해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 잠깐 숙소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 네. 네. 그래서 나만 깐 것 같아요. 에이 뭐 솔직한 게 좋지. 그래. 그럼요. 아 표현을 해야 알지. 계속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호감을 표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나한테 호감을 표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트라이한다 이게 맞나? 여기 와서까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계속 그 고민을 좀 하던 와중에 물어봐 주셔서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더 갔다.